오늘 차량은 베라크루즈 09년식이라 했나요? 네. 09년식 이제 17만 킬로 뛴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전라도 광주에서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제품 이미 많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보시게 되면 라파 플러스 2도 에어컨을 통해 지금 둘레 6개 달려 있고요. 고스트팩도 하나 둘 세 장에 한 17장. 그리고 뭐 고스트 냉각수도 다 하셨던 분이고요. 탄 유속증강기 탄 D타입 그리고 N타입으로 장착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직접 방문하셔서 탄피 지금 추가로 더 장착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테스트쟁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고객님 전라도 광주 내려가셔서 전화 주시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얼마 전에 자동차 매연 종합검사도 3%인가로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09년식이면 매연이 이제 슬슬 터져서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연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들 하시고 나서 매연 종합검사도 3%인가 3% 미만대로 통과하셨다고 하고요. 추가 장착하고 이 차량은 바로 출고하기로 하고 고객님이 전라도 광주에 도착하셔서 전화 주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사장님. 네네. 차별하셨어요? 네, 지금 대전 도착했어요. 아, 대전. 네. 어때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좀 더 이게 가속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뭐야 항속 주행 거리라고 그래야 되나? 네네. 밀어주는 엑셀레터, 거. 엑셀레터, 예, 밀어주는 그게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바뀌고 연비는 예. 체크해 보셨어요? 연비는 근데 이 차가 이제 차도 크고 네네. 3000cc이고 그래가지고 연비는 저는 별로 기대를 안고 별로 안 찍어보는데요. 네, 원래 그러셨다 그랬고 맞아요. 예, 연비가 이게 한 12km 고속도로 탔을 때 한 12km에서 13km도 안 나오는데 12에서 12.5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장착하고 피니스 모터 제품 장착하고는 네네. 아까 이제 와 봤는데 네. 15km 가까이 탔거든요. 15km 가까이. 네, 15km 가까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에어컨 틀고 네. 기본 한 110에서 120, 130, 140 맞다가까지 밟아봤고. 아 네. 그렇게 하면 정속 주행한 네,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네. 그냥 막 탔는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사장님께서는 저희 1차적으로 만나서 기본적으로 하셨다가 예예. 예. 고스트팩 하시고도 효과 많이 보셔갖고 더 시켜서 예, 또 하시고 고스트팩이 예,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 저는. 네, 뭐 저희 거 안 달릴 거 달릴 거 거의 다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피 네. 추가하고 싶어서 또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장착하시고 네.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사장님. 아 아니 그 고생은 아니고요 아무튼 차가 잘 나가니까 네네 좀 어떻게 저 기분이 좋죠.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네, 뭐, 탄피가 또 네.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 매력 확실히 있어요. 길어져요. 네, 확실히 네, 길어지더라고요. 다들 지금 항속 주행 길어지고 연비까지 좋아졌다고 예, 좋아하시거든요. 예, 예, 예. 아까 전에도 1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탄 R타입, D타입을 장착하신 고객님들이 탄 포인트로 장착할 수 있게끔 개발된 제품인데 예. 그랬을 때 가장 효과가 있게끔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예, 예, 예.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추가로 하셨었어요. 다 기존에 예, 하셨던 분들 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셨고 예. 그분들이 일단 이제 마음에 드시면 뭐 신규 고객들은 R타입으로 해서 하도 되지만 탄피로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면 탄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저는 예, 되게 만족스러워요. 아유 사장님 항상 뭐 예. 믿고 와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예예. 예, 예. 대전에서 예. 일 보시고 또 광주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일 잘 보시고요. 예예. 예. 또 타시다가 좋아지는 거 있거나 하면 연락 주세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